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 중에 여러 가지의 찬송들을 작곡한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테너 가수가 있죠. 이 아이라 생키는 D.L. 무디 선생님의 전도회 때 항상 노래를 부르던 가수로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 Fanny Crosby 씨의 가사에 붙여서 찬송가를 많이 작곡했던 분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아이라 생키 이 가수가 작곡하고 1880년대에 감리교회 목사였던 J.H. Yeats 목사가 가사를 지은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은 다음과 같은 것이죠.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근데 이 찬송의 영어 가사는 그 후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Faith is the victory. Faith is the victory. Oh, glorious victory that overcomes the world. Oh, 세상을 이기는 그 영광스러운 승리. 믿음이 승리다. 믿음이 승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승리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승리다. 믿음이 승리다. 그런데 무엇을 이긴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다. 무엇을 이긴단 말입니까? 세상을 이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9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요한일서의 5장에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신 말씀을 짧은 문맥을 쫓아가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하는가? 예수를 믿는 자들과 세상을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그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것은 이 간단한 말 한마디 가운데는 참 많은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주님 안에서 난바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고 우린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가의 그 가사가 옳았습니다. 믿음으로 사탄의 모든 궤계와 공격과 음모를 이긴단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승리다. 믿음이 승리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무엇을 이깁니까? 세상에서 들어오는 사상을 이깁니다. 세상에서 들어오는 생각을 이깁니다. 세상에서 올라오는 욕심을 이깁니다. 세상에서 올라오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할 그런 생각들을 이깁니다. 또한 마귀가 주는 모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을 이깁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하는 모든 거리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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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이깁니다. 아무나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처음엔 좀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들어가서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어디 기록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자. 히브리서 11장. 딱 펴서 보십시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지금 이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하나의 개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무엇을 이해하는 지성적인 동의나 개념이라고 풀기 때문에 자꾸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 가운데 승리의 경험이 부족한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깁니다. 믿음은 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믿음은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이기고, 믿음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에서 들어오는 모든 그런 마귀의 힘들과 파워를 승리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떤 것을 믿는 어떤 동의나 아니면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승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부 생활에서 문제를 이기고, 자녀와 부모 사이의 문제를 이기고, 직장에서 문제를 이기고, 세상에서 문제를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남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이기고, 모함하는 것을 이기고, 사업의 실패를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근데 그 믿음은 어떤 진리를 믿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믿음은 그 이상의 것인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 믿음이 뭐냐 말입니다. 어떤 믿음을 말하냐 말입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여기 말한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신뢰가 무엇입니까? 아벨입니다. 아벨. 아벨의 경건한 의로운 제사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아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벨이 믿음을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아벨의 믿음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은 행함이지 믿음은 개념이 아닌 것이다. 맞습니까? 여기는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대로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은 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창조 주시다. 내가 믿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주께서 오늘 믿음은 어제 믿음이 아니고 오늘의 믿음이에요. 어제 있었던 믿음이 날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항상 믿음은 현재 나를 그 순간마다 날 구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주님께서 내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나의 행동과 생활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온 생애와 내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 합쳐서 주님께 예스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이해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절 에녹의 믿음을 보십니다. 에녹의 믿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 여기 보니까 에녹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에녹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살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따라 지켜 행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알고 깨달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활 자체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의 생애가 믿음이었습니다. 자,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뭘 믿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분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자들은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누구의 뜻을 버려야 합니까? 세상의 뜻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뜻을 부인해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모든 유혹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나갈 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보상해 줄 것이라는, 아무리 세상에서 업신여김 당하고 이상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면 결국 영생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리고 그 믿음은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 자체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뜻대로 분부하신 대로 따라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날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므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 개념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따라서 그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생활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7절 노아의 믿음 보십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노아는 말이죠. 아벨의 믿음을 쫓았습니다. 에녹의 믿음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의의 후사가 되었는데 그는 앞으로 보지 못하는 일,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고 홍수를 본 적이 없던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 그가 믿고 그 뜻을 따라서 분부를 따라서 방주를 지었단 말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다 그래요. 여기 믿음을 설명할 때 히브리 11장, 믿음장은 전부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따라 사는 내 삶 자체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속에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려 하면 믿음은 다 추측이요 어리석은 것으로 우리 눈에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사모하는 마음, 의에 주리고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좀 하나 좀 뭘 보여드릴까요? 이것이 저희 집의 땅의 디드입니다. 땅 문서. 이게 저희 집의 땅입니까? 아니죠. 땅 문서입니다. 그러나 이건 저희 집 땅이에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갖다 주면은 팔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종이 쪽지지만은 문서지만 그러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 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믿음은 우주가 내 것이고 영생이 내 것이라는 보증서요. 맞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늘에 속한 시민처럼 산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늘에서 앞으로 올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라라고 살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 문서 같은 땅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문서는 땅을 가지고 사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전기를 쓰고 있죠. 전기. 전기를 쓰고 있는데 그 전기를 쓰고 있다는 것은 전기를 보내주는 발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디엔간 우리 집에 전기를 보내주는 발전기가 어디 있다는 증거입니다. 맞습니까? 증거입니다. 발전기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 지금 전기가 오지 않습니까? 누가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으니까 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호흡을 하고 심장이 뛰고 음식을 소화하고 아무리 로봇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호흡은 우리가 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식하고 호흡하고 생각하고 생명력을 가지고 자율하는 신경으로 심장이 뛰고 위장이 뛰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이 생명을 내게 계속 공급해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이 생명의 공급자가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게 생명을 주시는 자 앞에서 생명을 주시는 자의 명령대로 사는 그 생활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
있음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주의 능력을 믿고 세상에 있는 놀라운 창조와 창조의 파워를 보면서 또한 내 몸속에 있는 생명의 창조의 파워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1828년도 요즘에 이 딕셔너리 요즘에 그 사전들을 보면 좀 성에 안 차요. 옛날 사전들을 읽어보면 참 아주 풀이 잘 나왔어요. 1828년도 노아 웹스터 사전의 정의를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성품과 선포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그리스도의 성품과 가르침들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의지를 남김없이 굴복하고 구원 얻기 위하여 그분의 공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이 당시엔 말이죠. 모든 그들의 하는 말과 행동이 전부 다 신앙에 입각했기 때문에 옛날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영어 국어 사전에도 어떻게 믿음을 성경적으로 풀었어요. 노아 웹스터 씨가 얼마나 잘 풀었어요? 전 주의 말씀을 확신하고 또한 주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면서 내 의지를 남김없이 전적으로 주 앞에 굴복하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음은 행동이. 믿음은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떠한 것에 대한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우리의 행동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제가 지금 읽는 10절 읽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 다음엔 무엇이 따릅니까? 그 다음에는 행동하는 것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라. 이 부른다는 것은 주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며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부른다는 것은. 그렇죠?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14절부터 이제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것을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알아야 믿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믿지. 그렇죠? 그분의 선하심을 알고 맛보아야 믿지요. 그래서 말씀하고 또 계속 말씀합니다. 보십시다. 이제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여 또다. 아 여기 보니까 복음과 믿음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지키는 것이에요. 개념을 그들이 어떻게 마음 가운데 인식하지 않았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안 했어요.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여 또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이제 못 들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그 독자들의 얘기는 되게 상냥됐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도다 하였느니라. 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죠. 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죠.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주님께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낳게 해주겠다. 약속의 아들 주겠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주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가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이해하는 일이 없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측이 아니죠.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해낸, 고안해낸 어떤 사상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과 약속에 기초해서 생겨난 나의 시일을 내고 거기에 따라 사는 내 생활 자체이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주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사상을 이루고 내 생에 동기를 주는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소망 347페이지에 보면 Desire of Ages라는 책 347페이지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힌 그런 정의의 말씀을 여기에 해 주십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 빛과 어둠의 대장정 1800여 페이지에 가장 영감적이고 훌륭한 성경 추적책을 아직 가지지 못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셔서 그것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8권의 책이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이 Desire of Ages,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전체를 추석한 놀라운 영감의 책인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 347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가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인 동의가 아니라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한 의견으로 여긴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결합시키는 한 거래이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삶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 예?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가 돼요.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준다 믿습니다.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살아나가는 내 생활 태도이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사는 삶 자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유혹이 오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유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 내가 저걸 선택하지 않고 내가 뿌리치고 주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활동하는 것이요. 믿음은 삶이요. 믿음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내 자신의 생각을 꺾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내 의지를 주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항상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파워를 가져다가 살짝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이기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지금, 오늘. 근데 그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하기를 그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이 우리를 담대하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 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실 줄 알고 담대하게 주장합니까? 왜요? 그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뜻인 것을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 그때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이게 주님의 뜻이다 라는 확신만 있으면 담대해지고 밀고 나가야 되고 기도하고 확신 생기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을 때 어떻게 믿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믿는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러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100%인데 왜? 주님의 뜻대로만 구하기 때문에 100%입니다. 항상.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 이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16절, 17절 읽었습니다. 죄 가운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죄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 버리지 않는 죄는 무슨 죄예요?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사람이 고집하고 죄를 회개 안 하고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은혜션이 끝나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은 사망 가운데 빠지지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회개하고 버리지 않는 죄, 포기하지 않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죄입니까? 똑같은 죄지만 똑같은 도적질을 했어요.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한 사람은 사망에 이르래요. 왜요? 회개와 굴복하고 죄를 버린 경험이 있든지 없든지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어요. 그런 자들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위에서 기도하고 애쓰라.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 응답이 있단 말입니다.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것은 현재 분사. 현재 분사형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를 계속해 나가지 아니한 줄로 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범죄해 나가지 않는 줄 안다. 그렇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주님의 내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적어도 내 마음의 동기와 내 마음의 순수한 생각은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난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의지를 주 앞에 굴복하고 사는 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한 항상 승인 가능한 것이고 악한 자가 나를 감히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 있는 생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생활이요. 감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감히.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참 하나님을 아니까, 참 하나님, 참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믿음이 이긴다. Faith is the victory.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죄의 힘을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백만 불을 얻는다, 장사가 잘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있는 믿음이 이긴다는 것은. 믿음이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한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성질들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 과거에 실패하고 넘어진 것을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없었으니까 넘어졌지. 주님 안에 있으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믿음, 우리 생활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만 가지고 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는데 내 속에 타고난 잘못된 죄의 본성까지도 이길 수가 있고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똑같은 요한이 다시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을 지금 주로 제가 말씀드리죠.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미 해놓았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주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12번 반복해서 외우고 소리를 질러야 합니까? 여기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거워서 메고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쉽다 가볍단 말이에요. 힘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떨 때 믿음을 가지면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야, 힘든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액면 그대로 그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컨텍스트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라면서 나를 이기고 세상과 마귀와 죄를 승리하는 경험을 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성령의 파워가 생기는데, 그렇게 이른비의 경험을 한 자들에게 늦은비가 임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행하는 파워예요. 그 다음부터 말씀을 전할 때 영혼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진리에 확신시키는 파워가 생겨요. 말씀의 능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요, 자기가 말하는 그 말씀이 하늘에서 온 진리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기 위한 기적이 따라요.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왜 바울과 베드로가 기적을 행했습니까? 왜 그들에게 기적을 행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전할 때 처음에 아무도 믿으려고 안 해요. 그때 그 파워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오류와 이단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증거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능력을 현지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참으로 믿는 믿음의 생활을 모르고 진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명령과 계명들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없으면서도 파워만 원해요. 인기를 원해요. 높은 자리를 원해요. 그렇게 하면서 거짓 기적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생기면, 참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난자 주님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영적인 경험을 하는 백성들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어때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에이즈 병든 자를 살리고 암을 고치고 모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기적도 그때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주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생길 것입니다. 지금은 마귀가 마치 진짜 부흥이 생긴 것처럼 세상 교회들에게 가짜 기적을 기적으로 판을 치고 있지만 이제 참된 기적이 올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진짜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아, 예수님의 그 믿음, 정말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 참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참으로 지키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생기면 그들이 핍박 가운데 들어갈 때, 그때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될 때, 그때 기적을 가지고 행하는 놀라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놀라운 큰 기적들이 생기고 놀라운 파워가 생기면서 아, 저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 깨닫게 하는,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개인적인 경험이 필요하고 믿음이 생겨야 돼요. 오늘날 병 고치는 기적들 추구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구하며 자기 인기를 더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병 고칠 때, 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치 하나님을 명령, 주님 성령을 이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말이죠, 이 좀 날씨가 좀 차지고 여름에도 에어컨이 너무 심하다든지 이렇게 찬 바람이 제 코에 들어가면 자꾸 이 사이너스 생겨요. 콧물이 자꾸 흐르고 사이너스 생겨요. 참 이게 귀찮아요. 그 이유는 제가 여러 해 전에 이 비후성 아시죠? 이 코 안에 살이 이렇게 좀 자라나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는데, 저는요, 그 의사가, 아, 이거 뭐 간단한 수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뭐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해서 준비도 안 하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전 그렇게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전 군대 가서 빠따 받을 때도 그렇게 아픈 적이 없어요, 제가. 예? 그런데, 이 주사를 놨는데, 이제 부분 주사를 놨죠. 이 전신 마취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리죠. 들리는데 뭐 이 망치와 끈을 가지고요. 코 이렇게 이게 벌려 놓고 그걸 집어넣어서 이게 때리면서 살을 잘라내고 뼈를 깎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근데
맞췄으니 아프지 않는데 이 소리가 들려요 지금. 땅땅 때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주 기분이 아주 안 좋고 막 피가 흐르는 그런 게 느껴지고 그래. 그 다음에 며칠 동안 드러나고 있는데 집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아프고 수준이지 말이죠. 이 머리 전체가 욱신욱신 날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왜 잠을 자는데 말이죠. 꼭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깊은 땅 속에 갇혀가지고 누가 제 위에 흙을 덮어놓은 것 같아요. 완전히 관에 갇힌 것 같아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때는 그 수술을 한 것은 숨을 쉴 때 자꾸 이게 코가 막히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있는 코의 부분이 좀 얇아졌으니까 찬 기운을 맞으면 자꾸 이제 콧물이 흐르는 사이너스 생겨, 사이너스가. 그래서 한 번은 말이죠. 제가 하도 이것이 귀찮아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나는 모양이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네. 이 코에 좀 사이너스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창조의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낫게 해주실 거라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요. 겨울 되면 또 콧물이 또 흐르고. 나중에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병말 내쫓아야겠다. 믿음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아 내 코에서 물러가라. 그래서 안 나요. 그냥 있어요. 또 콧물이 또 나. 지금까지 안 났습니다.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안 났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제가 이 좀 어려운 사인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취약성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더 신뢰해. 하늘을 더 그리워해요. 저 호랑이 생각하면 자꾸 찍찍거릴까? 이러니까 더 겸손해지죠. 이거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제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요, 무엇을 기적을 얘기하고 뭘 얘기할 때요, 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암 걸린 사람한테 안수 기도하기 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기적을 행하고 따르고 기적을 보므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요? 진리대로 안 하기 때문에.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진리를 말하지도 않고 진리를 믿지도 않고 말씀의 분부대로 따라 살지도 않는 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 잘 고치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잘못된 믿음이죠. 마귀는 그런 잘못된 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멸망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기심을 이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냐 하시니 이랬어요. 예수님의 승리하신 힘은 무엇입니까? 기록하였으되 예수님은 주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아버지 말씀을 이해했어요. 성령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 말씀을 외우셨어요. 그래서 항상 유혹을 상대하고 싸우실 때 기록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그랬어요. 마귀가 와서 너가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굶주려 죽어가느냐 아무 힘도 없이 아버지가 너를 버리신 모양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을 좀 명해서 떡이 되어서 먹게 해서 좀 먹어보아라.
그러나 예수께서 거절했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내게 이렇게 떡을 먹으라고 아직 명령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지금 광야로 가서 시험받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떡을 먹으라고 아직 명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분의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요. 예. 그것이 예수의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장, 시편 119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고 살면 그것이 믿음대로 사는 믿음인데, 그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내 생애인데,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되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서 우리 마음이 범죄치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믿음은 승리입니다. 믿음은 이기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늘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요. 성령을 받고 있는 것은 믿음의 증거인데, 성령을 받고 있는 것은 영원한 하늘의 영생이 내 것이라는 담보요. 뒷받치시요. 뒷받치시요. 지금 하늘을 다 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을 조금 나눠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성령이요. 하늘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요.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이요. 하늘 보좌가 내 속에 있는 것이요.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우리의 의지를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믿음은 곧 승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면 영생이 이미 내 속에 온 것이고 하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대로 내가 살면.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바라는 하늘의 실체, 그 하늘의 생활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그 믿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계신 증거고, 영생이 있는 증거고, 천사가 있는 증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증거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왜?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체가 내 속에서 지금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믿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특별히 화면 통해 보는 분들은 제게 지금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듣는 많은 가르침들과 설교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해요?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좋은 이야기들, 파지티브하고 긍정적인 얘기들, 그렇죠? 어떤 땐 비즈니스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얘기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뜨겁게 해주는 얘기들, 좋죠? 좋죠? 감동적인 얘기들 참 좋죠? 그것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해요. 참 좋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육신을 쓰시고 사실 때 사신 예수님의 믿음의 생애,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담고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말씀하기를,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영광도 버리고 면류관도 버리고 인정도 버리고 평판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무릅쓰고라도 진리만 위해 살았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살았던,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대로 얘기하고 참된 복음을 가르쳤던 예수님의 믿음, 예? 변화시키는 복음, 창조하는 복음, 그렇죠? 성화시키는 복음, 나중에 예수님처럼 변화된 사람들을 만드는 복음, 그런 참된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얼마나 인기 있는 가르침이 많습니까? 얼마나 인기 있는 복음이 많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인데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뿐더러 아버지의 분부하신 말씀과 계명들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 의지를 아낌없이 다 굴복해 주시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은 세상을 이길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블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